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코르스벤에서 나온 HV777 생활용 무전기입니다. 일반적으로 공공장소나 병원 또는 미장원 그리고 뭐 2인 이상 출산을 가실 때에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필요한데 일일이 전화할 수는 없으니까 무전기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 간편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고,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채널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라이트 기능이 있으시고, 그리고 호출기는 벨 스타일이 있으시고,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채널 하나 가지고 한 채널만 여러 대를 맞춰 가지고 같이 송수신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원활한 대화를 하실 수가 있어서 훨씬 더 사용하기 편하고,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그 뭐 문방구에서 파는 무전기보다는 훨씬 더 고급진 스타일이에요. 그러니까 사용하시기도 좋고, 일반 프로들이 사용하시는 무전기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애기들하고 놀 수도 있고 무전기 갖고 그냥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하나 소장하고 계시면 여러모로 활용도가 참 높으신 제품이신데요. 지금 이제 송수신에 의해서 얼만큼 송수신이 되는지 다들 잘 모르시잖아요. 그래서 이걸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. 저기 끝에까지 가서 송수신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.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. 지금 HV777 실제 사용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. 한번 확인해 보세요. 하나 둘 말씀해 주세요. 저기 저분이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인데 일단 한번 확인해 볼게요. 무전기 테스트. 잘 들리죠? 잘 들리십니까? 네, 잘 들립니다. 자, 요렇게 송수신이 다 완료가 되십니다. 벨 호출도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, 저 멀리서도 무전기 사용 가능하시니까,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으실 거예요. 이상으로 호르스비에노 HV777 생활용 무전기의 제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제품 말고도 또 다른 제품들의 영상이 있으니까 많이들 확인해 주시고요. 다음에 또 뵐게요. 감사합니다.